안녕하세요. 정상환 플래너입니다. 역곡역 역세권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반무광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하부 띄움 시공, 그리고 전면 거울 처리되어 있는 신발장, 키큰 장으로 네 칸짜리가 왼편에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전면에는 화이트 프레임으로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버튼, 이렇게 오른쪽에 가스 차단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겠습니다. 오른쪽 공간부터 작은 방, 작은 방, 그리고 안방, 거실, 다용도실, 겸 세탁실, 그리고 욕실 위치해져 있고요. 오른쪽 공간인 작은 방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전체적으로 광폭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오늘 현장 창호 전체적으로 LX 하우시스가 적용하고 있고 에어컨 총 4대 삼성 걸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벽지 전체적으로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 보일러 나비앵커 쓰고 있습니다. 작은 방 1번이었고요. 맞은편으로 메인 욕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인 욕실 바닥 줄눈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장 하나 짜져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거울이 별도로 선반과 더불어서 있고요. 샤워 부스와 선반 형태의 샤워기 들어가져 있습니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 옆으로 오늘 현장 이제 세탁실이 쪽에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쪽에는 이제 별도로 수전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위치에다가 세탁기를 놓으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탁실 반대편으로 시스템 에어컨 적용되어 있는 작은 방 2번이고요. 사이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이 오늘 현장 이렇게 밑쪽까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좀더 채광이 많이 들어오고 개방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장이 아무래도 23평형이다 보니까 안방에 이제 가서 보이겠지만은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조금 협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 하나는 뭐 1인에서 3인 거주하실 거기 때문에 방 하나 정도는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뻗어져 있는 주방이고요. 일반형 싱크볼, 그리고 3구짜리 가스레인지, 그리고 뒤쪽으로 가스 배관 연결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하드웨어가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한샘 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주방창 미니미한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공간 박스 한칸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트월 소파를 뭐 구분 없이 사용을 하시라고 콘센트가 양쪽에 TV 선과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TV홀이라고 칭하고 아트월 쪽 부분은 이제 일반 벽지로 반대편 소파 부분은 중간 정도 정사각형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색깔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채광 들어오는 모습. 밖에는 이런 모습.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는 곳은 2층 되겠습니다. 천장에 마찬가지 환풍기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내려오는 포인트 조명이 하나가 있네요. 자, 메인 안방 되겠습니다.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 특이점은 없기 때문에 바로 안쪽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로 이렇게 장이 하나가 짜져 있는데 아무래도 1인 옷 넣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협소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이용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창고 공간으로, 창고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오히려 다용도실 공간보다 좀더 넓어 보이는 실외 기실 공간이 위치해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 되겠습니다. 반다리형 세면대와 그리고 선반형 거울, 그리고 뒤쪽으로 슬라이드 형태로 수납장 있고 변기, 여기도 마찬가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문열수 있게끔, 통할 수 있게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역곡역을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괴안동 재건축 한마음 5차 아파트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9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 현장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